앤디 머레이 선수가 극찬한 카일 에드먼드 선수의 포핸드 동작 분석을 하겠습니다. 카일 에드먼드 선수는 거침없이 몸통 회전 중심으로 빠른 스윙으로 강력한 탑스핀을 만들고 있는데요. 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몸통 회전을 최대한 이용해서 각 운동량을 만들어서 라켓 스피드를 빠르게 하는 것이 스윙의 특징입니다. 팔로만 쳐올리는 상향 스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통 회전을 중심으로 스윙을 하는 것입니다. 카일 에드먼드 선수의 포핸드를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 선수들과 같이 원을 그리는 루프 백스윙으로 파울을 이렇게 비축합니다. 그래서 원을 그리는 루프 백스윙은 우리가 중력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백스윙입니다. 루프 백스윙 동작과 포도 스윙 사이에서의 중단된 동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되고 그대로 연결되는 리드미컬하게 연결이 돼야지만이 루프 스윙의 장점을 살려서 임팩트 시 라켓 스피드에 기여를 합니다. 백스윙 동작에서 포도 스윙으로 나갈 때에 라켓 면이 지면을 향하는 것이 웨스턴 그립을 잡았을 때의 정확한 라켓 면입니다. 라켓 면이 지면을 향하도록 하고 그대로 포도 스윙을 하면서 임팩트를 맞이하면 몸 앞쪽에서 라켓과 볼이 수직되게 맞아서 상향 스윙을 할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몸통 회전을 이용하기 위해서 팔꿈치가 이렇게 굽혀서 몸쪽을 붙여줍니다. 몸쪽을 붙임으로써 자연스럽게 각 운동량을 얻을 수 있는 몸통 회전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이 이 선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도 스윙에서 팔꿈치를 몸쪽으로 붙이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몸통 회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각 운동량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동작을 집중적으로 보시고 여러분들 자세와 같이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켓이 볼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몸 앞쪽에서 임팩트가 되고 위로 올라가는 이제 상향 스윙을 하는데요. 이때 라켓 헤드가 높게 팔꿈치가 조금 펴지면서 팔뚝의 회전과 라켓의 회전을 통해 가지고 강력한 탑스핀을 만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하이피니쉬를 통해 가지고 스윙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탑스핀이 걸린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위로 마음껏 쳐올리는 스윙을 할 때에 온 몸을 이용해서 빠른 라켓 스피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카일 에드먼드 선수의 멋진 탑스핀 포핸드를 보겠습니다.